이번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가 막판까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로의 변화냐, 3선 의원의 탄생이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주요 공약을 점검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이제는 변화할 때라며 새로운 인물론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 우리 문재인 정부와 함께 춘천 컨셉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어떤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는 춘천 발전을 위해 3선 의원의 힘을 보태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까지 또 민주당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비판과 견제할 세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시민을 위해서도 아주 불행한 사태가 될 거다. 정의당 엄재철 후보는 기호 1, 2번의 기득정당에서 벗어나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춘천에서 많이 달라질 거다, 이제는.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엄재철의 목소리를 당선을 통해서 국회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주요 공약을 비교했습니다. 허 후보는 춘천호와 소양호 일대 국가 호수 정원 조성, 김 후보는 제2혁신도시 유치를 통한 지역 인재 채용, 엄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을 제1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퇴계동과 강남동의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신설, 퇴계석사 강남동의 국제학교 신설, 강원대 등록금 제로와 사립대 절반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북춘천역과 퇴계역 신설, 시내버스 노선 원상복귀와 서울 춘천 고속도로 도심 연장, 시내버스 공영제를 약속했습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기초소득 월 50만 원 지원, 청년 창업 허브 도시 육성, 기업 이전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습니다. 후보들 모두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밤낮 쉴틈 없는 유세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들인데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지는 아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당선되고 보자식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끝날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유권자들의 꼼꼼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